핸드폰 배터리를 빨리 닳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 배터리가 아주 빨리 닳는 덕분에 요즘에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콘센트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조회사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슬픈 사실은 사용자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무시무시하게 닳도록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명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 1. 충전 단자 부분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닦는다 해도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것, 충전 단자를 놓치고는 합니다. 주머니에 보풀 및 다른 먼지들이 그대로 충전 단자 안에 남아서 더러워지기 쉽게 되는데요. 이렇게 더러운 상태라면 핸드폰을 충전할 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겠죠? 스크린을 문질러 닦는 만큼 자주 뾰족한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단자 부분을 닦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보세요.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충전이 되는지 알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2. 배경화면을 밝은 색으로 설정해둡니다. 핸드폰을 꾸밀 수 있는 재미있고 컬러풀한 배경화면을 찾는 건 늘 즐거운 일이지만 밝은색 배경화면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하는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매번 문자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배경화면은 그대로 배터리를 잡아먹게 됩니다. 라이브 배경이나 움직이는 배경화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흑백 배경화면을 설정해두는 것이 더 나은 이유입니다. 멋지고 우아해 보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훨씬 더 아껴줄 수 있거든요. 3.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닙니다. 이 규칙은 특히 더운 날씨일 경우 사실이 됩니다. 매번 온도가 치솟을 때마다 핸드폰 역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손에 온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배터리를 과열되게 만들고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닳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특히 더운 여름 태양 아래에서는 가방에 그냥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습니다. 재빨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생활을 지속하시더라도 모든 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 앱들은 백그라운드 활동을 하도록 닫히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원래보다 배터리의 수명을 더 짧게 만들죠. 프로그램들이 백그라운드에 남아있도록 두지 마세요. 매번 사용한 후에 완전히 프로그램을 닫으세요. 이렇게라면 여러분의 배터리 주스를 쪽쪽 빨아먹고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활동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5. 지나치게 많은 알림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알려주는 알림들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어떤 앱에 알림을 켜둘 것인지 까다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림들은 소리를 내고 화면을 밝히고 가끔은 진동을 하죠. 이 모든 게 배터리의 수명을 잡아먹게 됩니다. 최소 하루라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모든 앱의 알림을 꺼보시고 얼마나 오래 배터리가 지속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핸드폰이 울려대지 않는 고요한 날을 즐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6.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주 스마트한 기계들과 함께라면 어떤 것들이 핸드폰 배터리를 그렇게나 빨리 0%로 만드는지를 알아내느라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의 환경 설정을 보시면 되죠. 안드로이드건 아이폰이건 핸드폰의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의 목록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으신다면 해결은 더 쉽겠죠? 따라서 가장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프로그램들을 찾고 사용을 약간 제한하거나 완전히 끄도록 해보세요. 이렇게라면 여러분의 배터리에게 최고의 컨디션을 선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7. 화면 밝기를 최대치로 유지합니다. 아주 밝은 화면은 꽤 편리할 수 있지만 배터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실내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밝기는 30%에서 40% 정도입니다. 배터리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화면의 정보를 보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양이죠. 야외에서도 밝기를 최대치로 해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15분 후에 스스로 화면이 꺼지는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8.
소리 크기를 최대치로 사용합니다. 소리를 최대치로 켜놓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핸드폰의 배터리를 지나치게 많이 소모하게 되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받는 모든 전화와 알림들은 소리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터리를 얼마나 잡아먹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물론 핸드폰을 항상 무음으로 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리를 약간만 줄여놓는 것만으로도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9. 진동 모드로 바꿉니다. 진동이 얼마나 많이 배터리를 잡아먹는지 못 믿으실 거예요. 특히 핸드폰의 소리를 꺼두었을 때 이 기능이 얼마나 유용한지 부정할 수 없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켜두도록 노력해보세요. 아니라면 소리와 무음 모드를 선택해보세요. 배터리 수명에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10. 자동 잠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배터리를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핸드폰을 자주 내려놓고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끊임없이 사용하게 될 경우 끝없이 빛을 내게 되고 배터리를 모조리 닳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환경 설정을 열어서 가장 짧은 시간으로 자동 잠금을 설정하세요. 배터리 소모를 막아주고 여러분이 잊으신다면 핸드폰이 스스로를 잠금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여러 개씩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11. GPS,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켜둡니다. 불행히도 GPS,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켜두는 것은 배터리를 정말 빨리 닳도록 만듭니다. 와이파이가 언제나 필요할 수 있지만 GPS와 블루투스는 사실상 매일 매순간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꺼두시고 늘어난 배터리의 수명을 즐기도록 하세요. 12. 음성인식 기능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버튼을 잔뜩 누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성인식은 배터리를 아껴준다는 것이겠죠? 아닙니다. 너무 자주 사용될 경우 음성인식은 다른 백그라운드 앱만큼이나 배터리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iri나 S-Voice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핸드폰 효율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13. 자동 회전 조정 기능을 끄지 않습니다. 자동 회전 기능은 사진을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끊임없이 볼 때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배터리를 모조리 닳아 없애게 만들 뿐입니다. 자동 회전 기능은 핸드폰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가속도계라는 이름의 특별한 센서 덕분에 작동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 회전 기능이 필요 없을 때 이 기능을 당장 꺼놓으시면 그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4. 핸드폰을 끄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가끔 멈추고 먹통이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는 밤에 배터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핸드폰을 끄시고 배터리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잠고장과 배터리 소모 두 가지 모두에 신경 쓰실 일이 없어질 거예요. 15. 핸드폰을 100%까지 충전합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핸드폰을 완전히 충전하는 것은 배터리에 나쁘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대학교에 따르면 단순히 100%까지 충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높은 전압은 배터리에 압력을 주게 되어 더 느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95% 정도에서 충전기를 빼어놓게 되면 더 오랜 시간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팁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 공유한 후 밝은 명과 언제나 함께하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